이쪽에 일단 튜블리스 휠이라는 이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나비 케어에 대한 보증서가 있군요. 볼까요? 네, 휠을 등록하세요. 네, 그 휠을 마빅.com 케어에서 휠을 등록하면 3년 워런티와 크래시 리플레이스먼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타이어는 이제 익시언 프로 USD 이번에 새로 나온 타이어죠. 튜블리스라고 적혀 있네요. 독특한 점은 이게 앞뒤 똑같은 타이어를 쓰는데 앞 타이어와 뒤 타이어의 진행 방향이 다릅니다. 볼까요? 일단 최대 공기압은 102 PSI까지 넣으라고 되어 있고요. 프랑스에서 제작된 타이어입니다. 네. 지금 리어는 이쪽으로 회전해야 되고 프론트는 이쪽으로 회전해야 되는 앞뒤가 회전 방향이 달라요. 그 밖에는 이제 뭐 마빅 SSC 스티커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좀 대충 붙인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튜블리스 정보가 있네요. 튜블리스 UST 타이어는 최대 87 PSI까지 넣으시고 마빅 이너 튜브 같은 경우에 102 PSI까지 넣으라고 그렇습니다. 림에도 코스믹 프로카본 SL이라고 적혀 있고요. 이게 스티커가 되게 잘 붙어 있네요. 스티커 인쇄되어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UST 튜블리스 레디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튜브를 넣지 말고 실란트를 잘 넣은 다음에 30초 이후에 이제 네. 30초 정도 회전시키면 완료가 된다 라는 그림으로 봐서도 쉽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동명된 부속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QR 듀킬에 들어있는 QR입니다. 스탱 버전인 것 같고요. 무겁네요. 그리고 이건 실란트 주입용 툴 마빅 실란트도 들어있습니다. 리퀴드 브리스 넣는 방법도 뒤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네요. 실란트 넣는 양도 있네요. 로드 23-28은 30에서 40mm의 실란트를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만들었네요. 자. 그리고 이거는 밸브 패치 매뉴얼 브레이크 패드 스티커 이쪽으로 볼까요? 앞 휠용 QR 스탱이에요. 똑같이 밸브 툴 매뉴얼. 네. 이거는 이제 허브 정비용 툴이죠. 여기 마빅 허브용 허브 정비용 툴. 그리고 매뉴얼과 마빅 패드가 들어있습니다. 밸브 포함 670이고요. 밸브 포함 862. 밸브가 좀 곱해있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여기 일반 펌프가 있는데 일반 펌프로 한번 튜블리스 타이어가 구성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1172. 1172 나오고요. 1047. 1172, 1047. 네, 853. 966. 853, 966.